네, 이나영 원빈의 삼시세끼라는 주제인데요. 비밀 결혼으로 기자들의 원성은 좀 샀죠? 그렇죠. 연예 매체들이 굉장히 좀 오버한 경우가 됐으니까 네. 그 기자들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얘기했던 찌라시가 오히려 특종을 하고 예. 소속사만 믿고 찌라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연예 예. 얼굴들은 전부 다 대중들에게 거짓말을 한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근데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제 저 사진은 처음에 이제 그 포착했던 디스패치의 사진이었는데 어젯밤부터 바로 이 사진이 공개가 된 거죠. 사진 한장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했던 거 소속사에서 좀 감안을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어제 저녁 때 무렵에 한 3장 정도의 사진을 배포를 했고, 그 사진을 예. 통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직접 보지 못한 결혼식에 대한 예. 그 대중들의 어느 정도의 갈등은 좀 해소가 된 근데 상황입니다. 저희 밀밭이잖아요. 네. 밀밭 한가운데에서 보리밭 사이길에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밀밭 오솔길에서 결혼을 한 건데 저기가 삼시세끼 찍어둔 옥순봉 정선 거기 옆이라 그러던데요? 정선이니까 그 가까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예. 굉장히 인적이 드문 곳이고, 특히 저 밀밭 같은 경우에는, 예. 뭐 강과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외부인이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마 현장에 갔던 취재진도 그쵸?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주차장만 사진 촬영을 했겠죠. 예, 지금 여기가 거의 지도인데요. 이게 정선까지 올라가는 것도 사실 강원도 사시는 분은 알겠지만 꽤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 덕산기 계곡 안에서 결혼식을 했으니까 아마 쉽게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통제가 너무 심해서 아마 접근이 불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뭐 완벽한 통제를 해가지고 예. 뭐 사실은 누가 좀갈 수도 있는데 완벽하게 그 산골에 예. 그 보안 요원들까지 와가지고 다 검사를 해가지고 출입했던 예. 뭐 정말 초특급 비밀 아, 결혼식이죠. 사진도 지금 저 나온 사진이 가장 최근에 지금 올라온 사진인데요. 신민섭 기자. 네. 저거는 소속사에서 공개한 사진이 아니고 누군가가 SNS에 저 사진을 올렸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혼 사진도 공개가 아니라 유출이 된 셈이 된 거죠. 극별히 진행을 해서. 봐서는 소속사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여지긴 하고요. 네. 소속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식적으로 릴리스한 게 아니라 뭐 유출이 된것 같은데 뭐 그건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예. 그리고 제가 재밌었던 게, 그 삼시세끼랑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소뚜껑을 이렇게 걸어놓고 국수를 거기서 삶아서 진짜 잔치국수 대접을 한것 같아요. 그 사실은 열흘 전에만 해도 결혼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그렇죠. 그럴 수 있고 9일 동안 계획해서 준비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었죠. 왜냐면 외부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소속사 얘기에 따르면 꽃한 송이까지 다 손수 준비했다고 얘기를 하고 소뚜껑 하는 것도 그렇고 장소 빌리고 예. 또 보면 그 하객들 의상도 얼추 맞췄거든요. 그 보니까 한복을 다 입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 하객뿐만 아니라 거의 스태프들까지 다 맞췄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굉장히 오랜 기간 공들인 결혼식인데 뭐 그거를 계획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약간 아쉽긴 하죠. 예, 왜냐면 기자들 입장에 좀 서운한 하얀 면이. 거짓말도 거짓말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춘희 디자이너한테도 기자들이 물어봤더라고요. 한 20회 전인가? 열흘 혹시, 예, 전이었죠. 이나영 씨옷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는데 끝내는 저 지춘희 디자이너 옷 입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워낙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한 열흘 전에 나돌았던 그 정보지 이야기가 좀 예. 신뢰도 있게 봤던 이유는 워낙 그러니까 디자이너와 그 연예인의 관계를 좀 넘어선 굉장히 절친 관계거든요, 두 아, 그래요? 분이. 지춘희 네, 디자이너랑? 그러니까 오. 지춘희 디자이너는 뭐 고현정 씨하고도 그렇고 굉장히 정말 친하게 지내는 여자 연예인이 몇명 있는데 그중에 한 그렇죠. 명이었고 예.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나영 씨였기 때문에 네. 뭐 아무리 뭐 해외 뭐 베라왕이나 이런 유명 드레스를 누가 뭐 공짜는 물론이고 뭐 오히려 돈을 주면서 입어달라고 해도 예. 결혼식 때는 당연히 지춘희 디자인의 옷을 입을 걸 알려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정보되어가지고 더좀 신뢰가 갔었는데 소속사는 아니라고 했었죠. 네. 한때는 왜 지춘희 씨 드레스 입으면 상 받는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심은아 씨그 핑크색 드레스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가 백상인가 대종상인가였는데 너무나 평범하지만 깔끔한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데 저 장소가 민박집이라면서요. 결혼식 네. 한 데가 대학생 MT호입니다. 이렇게 섭외를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은 민박집은 아니고 이제 예. 결혼식장은 그 밀밭. 밀밭이었고 예. 소위 말하면 이제 결혼식장 옆에 있는 베이스캠프를 이제 그 민박집에 차린 거였는데 네. 그 이제 그 미리 전화해가지고 대학생 MT라고 얘기를 해놓고 예. 왔는데 대학생들은 아닌데 뭔가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아니, 그 하고 그러니까 신랑 신부 얼굴도 다 가려서 몰랐다는 거 네, 그래서 아니에요? 이제 결혼식 시작하기 직전에 막걸리를 나눠 마시다가 예. 가족들하고 얘기하다가 그제야 아 여기서 우리 지금 원빈 이나영이 결혼을 하는구나를 알게 됐다고 하니까 네. 완벽한 007 작전이었고 궁금한 건 그렇게 완벽하게 비밀을 딱 해가지고 결혼식 한 다음에 이번에 윤정희 씨도 같은 날 결혼을 했는데 네. 그런 케이스로 결혼식 끝난 다음에 사실은 결혼했을 때 발표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다 이 완벽한 계획에 중간에 얘기가 흘러나와가지고 찌라시에 그 얘기를 실렸는지 예. 아마 뭐 저보다도 당사자들과 소속사가 더 안타까워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두 사람이 광고는 대박 나겠네요. 그죠? 이거는 뭐 워낙 근데 그 전에도 광고는 대박이 난 분들이었고 네. 근데 요즘 보면 여자 연예인들이 미혼일 때 대박 난 CF 스타들은 결혼한 다음에 또 미시 쪽 상대로 더 대박이 나기 때문에 아. 이나영 씨도 아마 CF는 마음 먹으면 출연할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던 그거잖아요. 소뚜껑. 이렇게 걸어놓고 국수를 거기서 삶아서 진짜 잔치국수 대접을 한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열흘 전에만 해도 결혼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죠. 9일 동안 계획해서 준비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외부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소속사에게 따르면 꽃 한 송이까지 다 손수 준비했다고 얘기를 하고 소뚜껑 하는 것도 그렇고 장소 빌리고 예. 또 보면 그 하객들 의상도 얼추 맞췄거든요. 그 보니까 한복을 다 입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하객뿐만 아니라 거기 스태프들까지 다 맞췄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굉장히 오랜 기간 공들인 결혼식인데 뭐 그거를 계획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약간 아쉽긴 하죠. 예, 기자들 입장에 좀 서운한 면이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춘희 디자이너한테도 기자들이 물어봤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직접 보지 못한 결혼식에 대한 예. 그 대중들의 어느 정도의 갈등은 좀 해소가 된 상황. 근데 저기 밀밭이잖아요. 예. 밀밭 한가운데에서 보리밭 사이길에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밀밭 오솔길에서 결혼을 한 건데 저기가 삼시세끼 찍어도 옥순봉 정성 거기 옆이라 그러던데요. 정선이니까 그 가까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예. 굉장히 인적이 드문 곳이고 특히 저 밀밭 같은 경우에는 예. 뭐 강과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외부인이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마 현장에 갔던 취재진도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주차장만 사진 촬영을 했겠죠. 예, 지금 여기가 거의 지도인데요. 이게 정선까지 올라가는 것도 사실 강원도 사시는 분은 알겠지만 꽤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 덕산기 계곡 안에서 결혼식을 했으니까 아마 쉽게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통제가 너무 쉬워. 네, 이나영 원빈의 삼시세끼라는 주제인데요. 비밀 결혼으로 기자들의 원성은 좀 샀죠? 그렇죠. 연예 매체들이 굉장히 좀 오버한 경우가 됐으니까 네. 그 기자들 입장에서는 신뢰도 매우 낮다고 얘기했던 찌라시가 오히려 특종을 하고 예. 소속사만 믿고 찌라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연예 언론들은 예. 전부 다 대중들에게 거짓말을 한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근데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제 저 사진은 처음에 이제 그 포착했던 디스패치의 사진이었는데 어젯밤부터 바로 이 사진이 공개가 된 거죠. 사진 한 장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했던 거 소속사에서 좀 감안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제 저녁 때 무렵에 한 3장 정도의 사진을 배포를 했고 그 예. 사진을 통해가지고 팀에서 아마 접근이 불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예, 들어요. 그렇죠. 그 뭐 완벽한 통제를 해가지고 예. 뭐 사실은 누가 좀 갈 수도 있는데 완벽하게 그 산골에 예. 그 보안요원들까지 와가지고 다 검사를 해가지고 출입했던 예. 뭐 정말 초특급 비밀 결혼식. 아, 사진도 지금 저 나온 사진이 가장 최근에 지금 올라온 사진인데요. 신민섭 기자. 예. 저거는 소속사에서 공개한 사진이 아니고 누군가가 SNS에 저 사진을 올렸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혼 사진도 공개가 아니라 유출이 된 셈이 된 거죠. 극별히 진행을 해서. 봐서는 소속사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여지긴 하고요. 네. 소속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식적으로 릴리스한 게 아니라 뭐 유출이 된 것 같은데 뭐 그건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예. 그리고 제가 재밌었던 게 그 삼시세끼랑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얘기고요. 한 20회 전인가? 혹시 예, 이나영 씨 옷 하세요? 그럴 때 아니라 그랬는데 끝내는 저 지춘희 디자이너 옷 입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워낙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한 열흘 전에 나돌았던 그 정보지 이야기가 예. 신뢰도 있게 봤던 이유는 워낙 그 그러니까 디자이너와 그 연예인의 관계를 좀 넘어선 굉장히 절친 관계거든요. 아 그래요? 지춘희 디자이너랑? 네, 그러니까 지춘희 디자이너는 뭐 고현정 씨하고도 그렇고 굉장히 정말 친하게 지내는 여자 연예인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그렇죠. 한 명이었고 예.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나영 씨였기 때문에 네. 뭐 아무리 뭐 해외 뭐 베라왕이나 이런 유명 드레스를 누가 뭐 공짜는 물론이고 뭐 오히려 돈을 주면서 입어달라고 해도 예. 결혼식 때는 당연히 지춘희 디자이너의 옷을 입을 걸 알려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정보 조여가지고 더